네, 오늘은 최근 고양팅레시 새로운 시작의 저자이시며 전 고양시 경기도 삼선도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규제혁신 전문위원이신 민경선 도의원님을 모시고 베리어프리 코리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지TV 아나운서 김시현입니다. 자, 민경선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본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를 사랑하는 삼선 전 경기도의원 민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요, 이제 삼선 이제 도의원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떤 업적을 이제 이루어 놓으셨는지 좀 궁금한데 들을 수 있을까요? 삼선하는 기간이 12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인데 저는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12년 동안 아마 3천 차례의 간담회를 할 정도로 소통을 하면서 시민을 만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이재명표 경기도형 공공버스를 제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공공버스라는 것은 노선 입찰형 버스 준공형제인데 실제 서울형 같은 경우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라고 해서 돈만 들어가고 실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성이 더 후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노선 입찰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버스 업체한테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행정력을 미쳐서 도민의 발인 버스가 제대로 제때에 오고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광역버스가 지나가고 면허가 있는 곳이 21개 자치구입니다. 21개 자치단체인데 유일하게 고양시만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다루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교복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인데 제가 현물 지급 교복 조례를 제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지원하는 조례면 당연히 빨리 만들어졌을 거 생각하시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입안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복업체들이 와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반대에 민경선 사퇴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현물 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냐. 네. 제가 안 됩니다고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실제 이 교복 같은 경우는 50%가 경기도청에서 돈을 대고 25%는 경기도가 되고 그리고 해당 시군이 25%를 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의견도 어찌됐건 도비를 25%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 무상 교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돈을 지급하며 그러면 부모에게는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무상 교복인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교복 자체가 전부 다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 업체가 매년 교복을 올릴 수 있는 값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무상 교복이 아니라 무상 교복이 아닌 일부 지원에 그칠 수 있다. 이건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실제 교복업체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설득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복의 거품이 없어진 것이죠. 특히 신한택 때 되면 아이돌이 나와서 교복 광고하는 네,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보셨습니까? 최근에 못 봤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교복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신학기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치수를 재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체격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이 광고비가 그 부풀려진 광고비가 빠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고량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 업체가 만들면 이 교복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교복이 보통 100%라면 40%가 결국은 재고 물량은 남습니다. 그 재고 물량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교복값에다 부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풀려진 교복값이 낮아지고 안정화되고 양질의 교복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게 전국 최초로 통과되는데 이 조례가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 것이죠.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랑드리면 또 전국 제가 하는 게 전국 최초가 맞습니다. 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제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서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웃 사촌이 왼수지간이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임차인, 임대인보다 임차인은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게 되면 법적 지식이 없어서 손해보는 일, 그 다음에 임대인도 잘못 얻는 지식을 갖고 임차인을 압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랬는데 이게 사법권 침해라고 해서 실제 집행부가 반대 의견을 냈고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벽을 뚫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전국 최초로 통과시켜서 이게 전국의 모범 사례가 돼서 전국 곳곳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탄생하고 이러한 임대차 분쟁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각 연령층을 위해서 되게 많은 이제 업적을 되게 이루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고향특넷이 새로운 시작을 출간하셨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착한 출판 기념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착한 출판 기념회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또 우리 앵커님이 착한 출판 기념회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착한 출판 기념회라고 명명한 건 아닌데 그래 좋게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유가 정치인한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지 못하니까 책을 통해서 책값을 통해서 정치작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세바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단체장을 준비하면서 결국 단체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그것을 안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전자북으로 이북으로 판매하는 명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서부터 칭찬도 받고 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좀 받아서 좀 흐뭇하면서도 보람되는 출판 기념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출판 기념회라는 게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시니까 지금 팬데믹 시대에서 이런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제 이북으로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시니까 저는 이런 되게 좋게 지금 보고 보이거든요. 근데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이북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되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책에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을까요? 네. 그동안 1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아까 설명했던 내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소한 아이들 차원에서 했던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거기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 그리고 특히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다른 지자체를
보험 사례를 보고 또 해외 사례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을 고향시에게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담아서 또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는 내용으로 담았으면 한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고양시 도의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의원님의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 수원, 용인, 이제 고양 특례시가 출범을 하는데 특례시 출범에 대해 기대와 회의적인 이제 걱정이 공존을 하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특례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시를 위해서 용인, 고양, 수원이 됐는데 실제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례시가 됐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을 서류상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호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좋아진 점은 광역시에 준하는 복지 기준이 정해진 것이 하나인데 나머지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행자부 그다음에 경기를 상대로 협의를 하고 관철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 특례시를 주장할 때 고양시는 광역시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실제 광역시로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광역시를 주장하게 되면 협상 과정에서 특례시를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홀뿐인 특례시만 받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앞으로 다음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철돼서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부에서 이제 109만 인구 수에 비해서 이제 고양시가 교통이 되게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출퇴근이 이제 일만큼 그만큼 힘들다는 것인데 이제 교통복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출퇴근하는 분들은 정말 출근길과 퇴근길이 지옥길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옥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냐면 실제 예를 들면 31개 시군 중에 예를 들면 인구수는 지금 2위입니다. 그런데 지역 내 총생산은 31개 시군 중에 27위입니다. 결국은 고양시는 자족 기능이 없이 전부 다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결국 교통이 가장 힘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실제 경기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민이 서울에 쓰는 카드 비용을 한 달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100%에서 30%를 서울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고양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퇴근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에 식사하고 오거나 오인을 서울시에 하고 잠만 자러 오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결국은 이 교통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과단성 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자족 기능이 확보가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그만큼의 교통 소요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 묘안으로 여러 가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을 만나면 결국 시민들이 말하는 게 버스 전용 차선을 자유로나 제2자유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자가용 운전자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용 운전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구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제가 착안했던 것이 수륙 양형 버스입니다. 한강길을 좀 이용해보자. 예, 실제 수륙양역버스가 어떤 분은 제가 수륙양역버스를 제안하고 했더니 문자 봤어요. 공상만화를 쓰고 있냐라고 비판.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실제 지금 상용화돼서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시가 수당 택시를 해서 네, 네, 네. 교통편을 하는데 그 실패한 정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한강 접안 시절까지 가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수상택시를 타고 다른 곳에 접안실에 가서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력이 아닌 버스는 도로를 100km로 시속 달리다가 오 막히네 그리고 한강에 완경사만 있으면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30km 속도로 가다가 또 완경사가 있으면 올라와서 예를 들면 여의도면 여의도역에 내려주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수력이용 버스가 실질적으로 도입돼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력이용 택시도 가능하다. 그러겠죠. 신개념의 네. 도로를 만들고 할 필요 없이 보통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철길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투자해서. 하지만 지금 당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10년 이후에 편한 들 당연히 편해져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력이용버스 같은 획기적인 돈이 안 들고 예를 들면 도를 나가야 될 경우나 철길을 낼 경우에는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냈을 때는 오히려 획기적이다.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저녁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진짜. 삶의 질과 네. 직결, 그러니까 삶의 복지와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안했고 이런 부분을 시청자들이 보신다면 많이 검색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고 약간 이제 삶의 질도 되게 높아질 수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의원님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선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자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복지는 최고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만약에 하기 위한 더 큰 좀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여러 정치인들이나 그동안에 했던 분들을 하면 기업을 유치하러 많이 다닙니다. 실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을 만나고 외모인식을 하는데 그게 실행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 권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땅을 조성해서 여기를 예를 들면 자족기능으로 넣겠다 하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현시가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와서 100억을 투자했다 하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7억에서 30억을 중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기업이 고양시에 너무 좋으니까 입지도 좋네 서울에 가까우니까 공항도 가깝죠. 인천공항 예를 들면 김포공항 네, 그다음에 뭐 KTX를 탈 수 있고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득이 안 납니다. 결국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을 고양시가 그동안에 그런 전체를 밟았던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다. 그건 뭐냐. 지금 단계에서는 기업인을 만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 경기도, 정부를 상대로 이 과밀 억제 권역에 문제가 있는 법을 개정하거나. 근데 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호물량법입니다. 공호물량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 공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예전에 농촌 지역이었어요.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부천이나 우왕, 가천 같은 경우는 네. 신발 공장을 비롯해서 선물 공장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거나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공업 면적은 수도권 정비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을 만나서 그 공업 물량을 가져와서 그 입지에 입히면 해결되는 겁니다. 실제 그 선례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가 26만 평인데 거기에 3만 평을 부천시로부터 공업 물량을 받아서 지금 입혔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26만 평 중에 3만 평만 공업물량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 장과 협상하거나, 특히 그동안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러한 공업물량을 입혀서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탄생한 겁니다. 고향 성남시가 가장 지금 예를 들어 직장자립도가 높은 것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세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업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남부지역의 공업물량을 쿼터제로 많이 네. 예, 대중기 많거든요. 네네. 이제는 경기 북부에 네. 특히 고양시에 네. 예, 쿼터제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다음 도지사나 정부를 상대로 이야기해서 공약화하고 관철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주 기능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입지가 되게 되면 결국 입지가 좋기 때문에 기업인을 찾아가지 않아도 기업인들이 옵니다. 그렇죠. 보면 아주 좋은 기업을 취사 선택을 하면 됩니다. 고양시가. 저는 그렇게 일머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되게 많이 이제 개연하시고 네. 네, 이렇게 내오셨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혹시 장애인 개선 사례가 있었는지. 네. 너무 많은데 여기서 네. 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네. 뭐냐면 네. 교통권 확보입니다. 교통권. 네. 교통권 확보. 네. 그 뭐냐면 실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가장 강력히 주장했고 실질적으로 네. 7,900대 중에 한 2,000대 정도를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더 확보하고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특히 네. 저상버스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전자의 운전 습관 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탑승장에 가까이 밀착할 수 있게 차를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를 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같은 경우나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이 내려가는데 하중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문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까이 붙여서 보도와 해서 바로 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마다 이제 높이가 다 그렇죠. 틀리잖아요. 그리고 네. 또 실제 도로 포장을 하거나 예를 들면 보도구를 만드는데 어떤 규격화가 되지 않으니까 천차만별의 높이가 그럼 저상버스를 도입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강하게 그 건설교통국장한테 요구하고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은 결국 이 보도, 버스 정류장의 높이와 네. 그 다음에 차도의 높이를 규격화해라. 저상버스에 맞게 규격화를 해야 정말 이 네, 장애인의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게 됐고 그 매뉴얼이 지금 실행 단계에서 각 시군에 보급돼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제 의원님의 마음을 되게 많이 알 수 있는 조례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혹시 이제 고양시 필요한 장애인 관련 복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실제 제가 네.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했는데 네. 뭐 장애인 공무원들 관련된 지원 조례도 했고 네. 특히 그 느린 학습자라고 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인 IQ 그러니까 지능지수를 가진 분과 장애인 중간 단계인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특히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그 치과 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다 일반인들도 저도 무서워 솔직히 네. 근데 장애인들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실질적으로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제 전신 마취로 해야 되나요? 예예. 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네. 그만큼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그 시설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경기도에 세 곳뿐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지금 고양시 명지병원에 구강진료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저는 고양시에 예를 들면 5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곳곳에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주장을 하고 또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근데 진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되게 많이 진짜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시연이었습니다.